오늘은 크리에이터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3D펜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나보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필름 JS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김진성 씨. 이제 또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미 살롱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김지은 씨. 이게 저의 퍼스널 컬러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김진성이고 유튜버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유튜브를 꿈꾸고 있을까요? 강사이자 회사원이고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미 살롱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김지은 씨. 저는 작년부터 유튜브에서 3D펜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사나보가 3D펜 정말 생소한데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3D펜이라는 것 자체가 2020년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처음 구매를 하고 한 1년 정도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진짜 우연히 한 것 같아요. 사나보는 처음에는 게임하는 모습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콘텐츠에 변화를 주었다고 하네요. 촬영 당시 10만대이던 구독자 수가 현재 31만을 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피규어 만들기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3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꿈을 이런 것들도 하고,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작입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뭔가를 하고 있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김진성 씨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 지금 영상을 편집을 좀 해놔서 인코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년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외를 가고 있는데, 해외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영상을 찍어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여러 느낌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행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제 사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맛집 영상이나 아니면 여행기를 올렸을 때 그거에 관한 카페를 찾아서 그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구독자를 얻는 방법. 여행 크리에이터, 뭐 맛집, 이런 여러 크리에이터가 엄청 많아요. 뷰티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을 해서 유튜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들과의 소통도 있고 정보 교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 중 확인 결과 현재 김진성 씨는 터키에서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연극 영화과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있는 김진성 씨, 그의 꿈인 여행 크리에이터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회사원이자 스피치 강사이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김진 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냥 친구하고 같이 막 수다 떨다가 우리 그냥 이런 모습을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왕이면 뭐 요즘 PR 시대니까 좀 유튜브를 하면서 재밌게 찍어보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점점 책임감이 늘어서 자꾸 좋은 내용을 해야겠다, 이왕이면 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엔 좀 더 그런 내용적인 면에 치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영상이 들어있을까요? 그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살롱은 친구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대화를 주제로 하거나 어떤 책을 소재로 재밌게 풀어나가는 솔직 담백한 토크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퇴근하고 하는 편이고 일주일에 그래서 한 편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좀 더 편집이 숙달되면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주말에는 미미살롱 촬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강의를 한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사로 바쁘게 활동 중인 미소가 아름다운 김지은 씨. 끝을 다 내려서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 오늘도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좋은 책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 경험들을 좀 풍부하게 갖춰서 많은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내내 웃음을 자아내는 미소가 아름다운 김지은 씨, 항상 응원합니다. 자, 과연 이 두 분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3D 컨텐츠를 제가 국내에서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교육 사업을 만들고 유튜브는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 제가 여행지를 가서든 집에서든 뭐 어디 카페에서든 어떤 제가 개인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사용자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 미미살롱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 세 분의 크리에이터를 보셨습니다. 김진성 초보 크리에이터, 김지은 초보 크리에이터, 한 분은 산하고 프로 크리에이터, 세 명의 크리에이티브한 앞날을 응원합니다.